갑을병 한 명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합니다. 그러면 갑을병을 ABC라고 할게요.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받는 표 개수의 합이 지금 10표가 나와요라는 이야기죠. 이게 무기명 투표할 때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3H 10이 될 거고 12C 10이 될 거고 12C 2가 될 거고 66이 될 거고 이 중에서 분자에 들어갈 해당 사건은 갑이 두 표를 받는다라고 했죠. 그럼 A가 2로 고정이 되어 버리면 2를 넘겨 버리면 B 더하기 C가 8표를 받는 이 경우만 따지면 되지 않겠나? 그래서 2H 8이 될 거고 98은 91이랑 같으니까 9가 될 거고 그래서 확률은 22분의 3.